Thank you.
신들의 운명입니다. 미래는 이미 정해졌고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받아들이십시오. 오직 수명만이 이 세계에 허락된 유일한 구원이라는 것을! 빛을 가리고 있구나. 여제여, 괴로운 꿈을 꾼 것인가? 여제님은 신수님께 검은 마법사의 예언과 불길한 꿈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모두의 앞에서는 차마 드러낼 수 없었던 마음속 두려움을. 도록 하겠다. 이 세계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건 이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자신. 그렇다면 누군가 이 세계를 파괴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신수님, 그래, 모든 것이 검은 마법사의 예언으로 정해져 있다고 했던가? 그렇다면 그동안 너희 모두가 행했던 일들은 전부 무의미한 일이 되는 것이냐? 헛되지 않았어요. 두려움을 거둬라, 여제여. 신수의 날개는 연약한 자들을 감싸 지켜내는 힘이 있지. 하지만 지금 이 몸은 이렇게 쇠약해진 상태. 너에게 내 힘을 전했노라. 이 힘으로 용사들의 염원을 지켜라. 그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너만이 할 수 있는 일. 신수님. 인간은 섬세하고 여린 존재. 언제든 약해질 수 있지. 그러다 보면 또다시 두려움이 깃들지 모른다. 하지만 시그너스, 잊지 마라. 어떤 절망 속에서도 너는 모두를 구원할 희망의 빛이니라.
출진합니다.
걸렸습니다, 여제님. 이대로 속도를 유지하면 한 시간 뒤 진입할 겁니다. 여제님? 날개가 꺾인 채로는 절망에 부서질 것이다. 검은 마법사의 예언이로군요. 우리는 예언에 언급된 경고를 비켜간 걸까요? 그게 아니라면 돌아오셨군요. 덕분에 지금까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곧 도착할 겁니다. 아직은 긴장에 미쳐서는 안 돼요. 아직 어떤 위협이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그럼 이만 모두 위치로. 주변의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난기류입니다. 속도를 늦춰야 해요. 알겠습니다. 전 함대에 상황을 전달해줘요. 그러죠. 나이나틀, 화이트 스피어가 선두에서 함대를 방어합니다. 네, 여제님. 다시 함대의 호미 쪽에서 사슬이 공격해와요. 함대 너머에서 엄청난 상임이 느껴집니다. 이 기운은 저기 저걸 좀 보십시오.
지키기 위한 싸움이니까요. 그 믿음이 무겁게 느껴져요. 이런 순간에는 더더. 여자님, 이대한님의 조사 결과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공격이 시작되는 건 지금으로부터 반나절 후. 빠듯하지만 다행히 그 전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안개로부터 튀어나오는 기습 공격도 잦아든 상태입니다. 공격을 피해 진입하려면 지금이 기회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부하신 전황 파악은 이상입니다. 그럼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우리가 모르는 어떤 위협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괴물의 공격은 이미 경험했고 우리 모두는 머리를 맞대 그것을 극복하려 하고 있어요. 모두의 염원을 모은다면 이 힘든 고비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어요. 불확실한 지름길 대신 저는 확실한 길을 선택하겠어요. 지금껏 우리들이 걸어온 길을. 명하겠습니다. 화이트 스피어는 진격할 준비를 시작해주세요. 사라진 함대를 되찾아 검은 마법사에게로 향합니다. 네, 여자님. 그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나이나이트. 그럼 서둘러 재정비에 돌입하겠습니다.
결동대의 지원을 받으십니까? 아니요, 여기서 물러서면 안 돼요. 모두들 방패 뒤로 따라붙어요. 각 부대까지 밀고 나갑니다. 네, 여제지! 이렇게 치명이 동생으로 전장에 삼겼어.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을 지킬 차례예요. 계속 나아가도록 하세요. 이 시그너스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방어하겠어요. 모두의 염원을 지키는 것이 바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마음의 날개가 돌아왔습니다. 기적은 지금부터입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느낀 순간 무너지지 않고 의지를 관찰시킬 수 있었던 건 용사님의 응원과 지지 덕분이었어요. 당신의 그 진심 어린 조언이 아니었다면 저는 끝내 저 자신을 믿을 수 없었을 거예요. 어떤 절망적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모두를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이 제가 가진 힘이라는 것이에요. 힘겨운 싸움이 막 끝난 참이지만 여러분 곧바로 진입할 준비에 돌입할 거예요. 그 안에서도 거친 난관이 우리들을 절망케 하겠죠. 하지만 저는 수많은 소방들을 책임진 지휘관으로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킬 거예요. 하나로 모인 염원, 어둠을 물리칠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걸 믿으니까요.